Times. 네, 뭐 태풍 피해 없으셨습니까? 네, 버즈비TV의 고품격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흰남노 또 대형 태풍이 지나갔는데요. 오늘 일어나니까 해가 아주 화창하게 맑게 떠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닌 척하는 느낌. 언제 그랬냐는 듯, 내가 언제 태풍이 불었냐는 듯. 네. 이렇게 뻔뻔하게 맑은 날씨를 보고 예. 좀 반가우면서도 되게 얄밉더라고요. 야, 그렇죠. 어, 날씨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명태가 된 느낌이에요. 네. 말리거나 찌거나 삶거나 네. 뭐 토막을 내거나 그렇죠. 예. 계속해서 재련을 하는 그 느낌. 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명태가 잘 안 잡히지. 막 치어 방류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 새끼까지 잡아들여갖고 먹었으니 이게 그렇습니다. 예, 정말 한국인으로 분노인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인으로 사는 삶은 그 자체가 아, 명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 아, 또 얼려 죽이죠. 동태도 되죠. 그렇죠. 동태. 아, 그리고 동태. 그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시키는. 그렇죠. 네, 뭐, 제가 달려, 이게 다 있죠. 네, 그러다가 좀 색깔이 좀 거무튀튀하게 나온 뭐 먹태에서부터 먹태부터 네, 뭐 맥주 안주로 먹고 그렇죠. 마요네즈 찍어 먹고 황태 뭐 네. 난리도 아니죠. 그렇습니다. 어, 이번 태풍 피해 없이 무사히 다들 지나가셨길 바라면서 오늘은 저희 맑은 날씨에서 흰남노를 뒤로 한 채 바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할 리뷰는요, 얼마 전에 되게 오랜만에 등장해서 굉장히 반가웠으나 네. 이제 약간 비싸죠. 백화이어 세대를 시대를 이제 열어젖힌 좀 무서운 그런 가격대의 스콰이어들, 반가웠으나 조금 또 반가운 만큼 걱정이 됐었던 스콰이어 계속 시리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 8일 날 했었는데요, 40주년 기념 모델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스콰이어의 브랜드 스토리에 대해서는 그 첫 시간인 텔레캐스터 시간에 저희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가서 한번 네. 스콰이어의 브랜드가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보고 오시고요. 텔레캐스터 시원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줄 만드는 회사를. 그렇죠. 그 이름을 그냥 가만히 냅두고 있다가 여기다 쓰면 되겠다. 그렇죠. 빈칸 채우기로 네. 사용했었던 스콰이어. 40주년 기념 모델 텔레캐스터, 스트라토캐스터 전부 다 99만 9천원이었고요. 텔레캐스터는 72.5 나왔습니다. 오. 선생님은 렐릭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사파의 전설.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짝퉁에서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뭐 정파에서 네. 아야 얘네는 인정을 해줘야 되겠다 네. 이래갖고 차라리 이럴 네. 거면은 음지에서 네. 더 망치기 전에 양지로 끌어올리자 해서 사파가 네. 정파가 된 사파. 네, 그렇죠. 명문이 됐어요. 그 다음에 스트라토캐스터는 75.5가 나왔습니다. 오. 선생님 여유가 있다면 세 개 다 사고 싶다. 세 개는 그때 색상을 말씀하신 거였어요. 저는 사파와 스콰이어 플러스 사파이어 이렇게 돼서 사파이어. 사파이어 사파와 스콰이어가 만나면 보석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드렸었는데요. 자, 오늘은 가격대를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5만원 더 올립니다. 그래서 105만원이 됐어요. 104만 9천원. 스콰이어의 40주년 기념 재즈마스터 빈티지 에디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재즈마스터 빈티지 에디션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재즈마스터 골드 에디션이에요. 오호. 그래서 두 개가 스타일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취향껏 골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 특이사항에 보면은 컬러가 새틴 데저트 샌드예요. 네, 사틴 핀시가 된 사막의 모래새. 그렇죠, 사막 모래새. 그리고 골드 애노다이즈드 알루미늄 그 피카드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산화된 느낌을 주는 그런 마감 처리가 되어 있죠. 근데 이거 하드웨어도 좀 산화돼 있는. 네, 에이지드 크롬 하드웨어입니다. 네, 에이지드 크롬 하드웨어에 애노다이즈드 알루미늄 피카드, 사틴 피니시 처리된 바디, 데저트 샌드 색상. 그래서 약간 빈티지한 맛과 네. 좀 그런 무광, 사틴 이런 것들을 멋있어요. 잘 살려놓은 그런 에디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0주년 리미티드 빈티지 에디션. 네, 40주년 이게 다. 플레이트가 딱 40주년 써있네요. 네,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네. 104만 9천원이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은 105cm, 무게는 3.34kg, 두께는 40+1mm, 12프렛 뒤뚤레는 79mm입니다. 바디는 포플라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C쉐입 넥에 틴티드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에 본넛, 너트 너비는 42.8mm이고요. 지판은 메이플. 네.
통인가요? 네, 통이네요. 네, 네, 통으로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라인이 있죠. 네, 스컹크 라인 있고 네. 통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지판공률 반지름은 241mm 9.5인치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25.5인치입니다. 프렛은 21 내로우 톨 프렛이고요. 픽업에는 펜더 디자인 알리코 싱글 코일 픽업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리드 서킷 컨트롤, 리듬 서킷 컨트롤 이건 이따 선생님이 네. 하시면서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네, 6 세들 빈티지 스타일 논 락킹 플로팅 비브라토 네. 유닛이 달려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애노다이즈드 산화 네. 처리된 알루미늄 빛가드와 사틴 데저트 샌드 피니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사운드 듣기 전에 선생님 요 한번 설명해 네. 주시죠. 서킷을. 이렇게 하면 리듬 서킷인데요. 이게 서킷. 요게 볼륨이고. 요게 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 밑으로 내리면 리드 서킷이 되죠. 이게 먹고 그렇죠. 리드 서킷에서는 위에 있는 그 슬라이드가 전혀 먹지 않고요. 네. 작동을 그렇습니다. 리듬과 리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거.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참 고급스러운 옵션이죠. 네네. 아무리 그렇습니다. 봐도. 자, 리듬 서킷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트윈 리버브고요. 네. 기타 잘 만들었네요. 자, 마샬의 리듬 서킷. 오, 좋다. 자, 리드 서킷에서 프론트. 듀얼리스트 트윈 리버브 듀얼리스트 어우 소리 심플하고 좋네요. 레드 락 마샬 게인 야 존 시원하다. 오우. 좋아요. 잘 와, 만든 재즈 마스터네요. 네. 자, 뭐 이펙트 빨도 좋겠죠? 네. 단단해 갖고 소리가 코러스를 한번 넣어 봤어요. 예.
리듬 서킷 한번 들어보고. 서킷 가운데 굿. 기타 참 단단하게 잘 만들었네. 네, 네. 좋습니다. 반주를 쳐서 들어볼게요. 자, 듀얼리스트 놓고 할게요. 잘 들어봤습니다. 아, 좋다. 자, 시원시원한 연주 느낌을 볼 수 있었던 재즈 마스터였고요. 네. 뭐 확실히 100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대가 좀 세긴 합니다만 그만큼 이제 또 저가형 기타라는 느낌이 안 드는 스펙과 사운드로 중무장했다라는 그런 또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올라간 만큼 퀄리티 네. 컨트롤도 되긴 됐습니다만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스콰이어를 늘 100만 원 언더에 중저가 브랜드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라는 그게 지금 심리적으로 조금 예, 걸리는 거지. 그렇죠, 예. 사실 뭐 100만 원 하는 기타에 걸맞은 사운드냐라고 하면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뭐 탱크나 여기 네. 뭐 우크라이나에서 막 전쟁도 하는데 그 어드밴스드 좀 이렇게 장갑을 강화하거나 공격력을 강화한 거에 대해서 A를 붙이고 첫 번째로 원을 붙여야 할 거. M1, A1 이런 식으로. 그렇군요. K1, A1. 스콰이어 A1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스콰이어 A1 알겠습니다. 밀떡에 네, 사실 선생님이 밀떡인데 오늘 제가 밀리터리를 입고 왔네요. 네. 거의 군복인데요? 네. 선생님 이 바지 하나 이렇게 입으실까요?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어디서 다시 구해야 되겠다. 네. 제가 그 얼룩덜룩 셔츠를 구해다 드릴까요?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아니 그 군복 밑에다 입는 언더 셔츠가 참 이쁜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또 다양하게 골라 입을 수 있대요. 이제 군인들도 예. 우리 한번 밀떡이 한번 다 같이 되어볼까요? 아, 그렇죠. 네, 예. A1 나온 김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설득력 있는 백화이어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이어 네. 설득력이 있어요. 설득력이 있어요. 네. 이거 막 난 이런 하드웨어 있잖아요. 네네. 이거 막 좀 빈티지 아닌 거에다 이거 사갖고 막 다 갈고 싶어요. 스펙이 네 스펙이 뭐 충분히 신경 쓴 네. 느낌이 듭니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7, 네.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7로 총점은 76점인데요. 이게 점수가 선생님이 저번에 스트라토캐스터 주셨던 게 27, 15, 16, 17이었는데 그거보다 1점이 높습니다. 네,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 74점. 네, 그래서 평균 점수는 75점. 그 스콰이어 스트라토캐스터보다 조금 낮은 점수, 네. 텔레보다는 높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빈티지 에디션이 아닌 골드 에디션인데 나머지는 뭐 크게 차이가 날 게 없을 것 같고 네. 디자인 점수가 만약에 차이가 나면 차이가 나겠다 싶은 네,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시간에 골드 에디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